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리뷰해 드렸었어요. 온오프의 PF알파 단조아이언.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V로 시작하는 아이언 잡겠다고 나온 아이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옥스윙몰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물건을 내려놨었어요. 왜?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재고를 제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면 찾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FF247이라는 클럽 좋아해요. 근데 비싸. 이 클럽보다 두 배 반 정도 더 비싸. 그런데 이 녀석은 금액도 그 경쟁 클럽에 비해서 훨씬 낮고, 그리고 연철 단조에, 그 다음에 7번 아이언이 전통적인 로프트, 30도 로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34도도 했었죠. 요즘에는 보통 일반적인 클럽들이 30도 기준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30도를 가지고 있어요. 타구감 최고예요. 그리고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좌우 편차 적어요.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 녀석 리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 금액대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연철 단조, 그리고 생긴 거 보세요. 그냥 딱 여기 온오프 마크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이거는 포켓 캐비티도 아니에요. 그냥 연철 단조도 두들겨서 그냥 만든 포지드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써놨습니까? PF알파 이 네 개의 이름이 써 있죠. 그리고 약간 세미 구순액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약간 우리 뭐 옵셋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미 구순액 정도 돼서 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타구면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간지야 무슨 뭐 소리 넓고 저쪽고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 금액대도 이거 뭐 100만 원대 초반. 물론 멤버십 분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여기에는 NS 프로 950 네오 샤프트가 꽂혀 있습니다. 이 온오프는 이 하드 히터들을 위한 클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귤러 NS 프로 950 네오 샤프트 레귤러가 꽂혀 있는데요. 이건 뭐 리뷰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러니까 옥스윙몰만 그 해도 아무튼 몇십 세트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걸 갖다가 내려놨다니까요. 왜? 주문은 들어오는데 물건을 못 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좀 그런 생산 속도가 좀 더뎌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그래파이트 아이언을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이 스틸 아이언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아 맛있어. 그냥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그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채죠. 근데 보통 비거리, 그런데 뭐 아직은 그래파이트 샤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비정상적으로 멀리 날아가는 그런 클럽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골프를 하고 싶다, 하지만 양질의 클럽을 쓰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놓고 치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아 뭔가 이 스틸 샤프트 또는 이 연철 단조 클럽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도 171이라는 숫자가 찍혔잖아요. 근데 그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PF알파는 감성이 있어. 놓고 얘는 그냥 치면 그 자리에 떨어질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딱 떨어져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하는 구질을 시도를 하면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페이드 다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예. 네. 또 로우 드로우. 아 그냥 뭐랄까 물 만난 느낌이에요. 물 만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로프트가 지금 비거리 아이언들이 보통 27도, 26도까지 7번 아이언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30도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는 비거리대로 받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클럽의 이 타구감이라는 거, 손맛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틸 아이언의 이 요즘 경쟁력이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도 무턱대고 비싸게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모든 욕구를 충족을 시킨 게 바로 이 온오프의 PF 알파입니다. 100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 주시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더 없습니다. 딱 몇 개밖에 없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직접 전화 주시면 이 설명란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놓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멤버와 비멤버를 차별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옥스윙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뭐 이 클럽 리뷰도 하긴 하지만 저는 장사꾼이기도 해요. 이병옥이야? 그래 나다. 넌 누구니? 좋은 클럽은 소개를 해서 여러분께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해드리는 게 제 하나의 역할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 알파는 가면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 클럽은 지금 5, 6, 7, 8, 9, P 6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화 한번 해봐요. 그러면 멤버십을 확인을 해드리고 저한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10개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정말 나는 파워가 있고 이 손맛을 원하고 그리고 클럽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이 간지 그거를 내가 추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PF 알파 쓰시면 이건 방향성이고 뭐고 생각 이상의 터치감과 방향성과 거리 170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굳이 리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들어왔다 라고 재입고 알림 그런 개념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서둘러서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절대로 안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전용 웨지가 또 따로 있어요. 전용 웨지도 전용 웨지대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웨지는 워낙 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웨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클럽은 5, 6, 7, 8, 9, P 6개가 기본 세트입니다. 그리고 S가 따로 없어요. 샤프트 여러분들이 막 완전히 막 이런 사람 아니면 S 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스틸을 쓴다 하더라도 레귤러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NS 프로 950 레귤러 네오 샤프트가 꽂혀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얘는 진짜 서두르셔야 돼요. 뭐 또 이걸 리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툭툭 치면서 오늘은 이 클럽하고 좀 놀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리뷰하는 정도겠지 다시 소개해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의 PF 알파 아이언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없는 판매 없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